자, 우리가 도전 게임이 오늘 네 번째죠? 네. 네. 약간 선수도 긴장한 것 같은데? 아닙니다. 아닙니다. 긴장할 거 없고 상대를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. 이미 저기 위례FC가 뭐 어느 대회에서 많이 우승을 했고 주장 선수가 골을 많이 넣고 그런 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. 약팀이 강팀을 잡는 게 축구예요. 그래서 그 매력 때문에 축구 팬들이 열광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. 형택. 예. 본인이 원해서 바꿔달라고 나한테 요청을 했고. 네. 그 결정에 바꾸고 싶었던 결정에 책임을 져줘야 돼. 골 먹어도 상관없어.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이형택. 예. 안녕하세요. 위례의 유일한 골키퍼예요. 네. 자, 예. 갑자기 지금 우리 그 장군이가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경기 출전을 못할 것 같아서 좀 변화가 있어요. 야, 아, 이게 또 돌발 상황이네. 서가지고 원우. 안 되겠다. 왜? 종아리가 올라왔어? 왜? 네. 지금 느낌이 어떠니? 일단 지금 빨리를 못 뛰게 되는데. 올라올 것 같아? 찢어질 것 같아? 찢어질 것 같아. 뭐 하지 마. 가서 얼음 대. 근육 올라왔구나. 야, 아, 이게 또 돌발 상황이네. 장군이가 없다면, 잠깐만. 안드레진하고 박재현이에요? 근데 뭐 괜찮아요. 내가 볼 때는 뭐 우려는 돼. 왜냐면 재현이하고 안드레하고 경기를 해본 적도 없고 안드레가 부상 때문에 많이 이탈했다가 오랜만에 왔는데 지난번 경기는 우리가 평가전이기 때문에 몸 상태는 괜찮지만은 오늘은 웬만하면은 안드레하고 재현이는 수비 유지로 나가지 말고. 네. 일단 뭐 재현 씨하고 안드레 씨라고 부르는 것부터 빨리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? 재현아. 친해. 네, 형. 오케이. 그래, 서로 말을 놓고. 둘이 자리 바꿔. 재현아, 여기 와서 여기 앉아줘. 둘이 좀 친해지라고. 네. 아니, 제가 동생이라 생각할게. 서로 무릎 위에 앉히는 건 어때? 아니, 서로 말. 아유. 서로 말. 아유, 뭐하는 거야. 그래, 친하게 지내고. 친해져야 돼, 지금. 오케이. 지금 친해져야 돼. 다급해졌습니다, 지금.